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도 지상의 양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줄한줄 이렇게 타이핑 해가면서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읽고 싶으시면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생 곁에 두고 읽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항상 강추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19탄입니다. 온시 사랑하는 감정을 타고난 나의 마음은. 근데 보시면 항상 이거 그 앙드레지드라고 하는 이 분은 동정심도 많고, 그다음에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많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크게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약자에 대한 굉장히 큰 동정심, 연민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는 것이 그쵸? 이해가 됩니다. 마치 흐르는 물체처럼 온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어떤 기쁨도 나 자신만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죠? 기쁨은 뭐 나누면 배가 된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그렇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요즘 제가 쇠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나간다가 불행에 처하게 되면, 그쵸? 그걸 오히려 더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지 않냐? 그럼 저도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잘안 되면은 굉장히 기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것을 안 느낀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꼭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 꼭 자기한테도 그런 게 돌아와요. 그쵸? 자, 이런 거 인생을 살면서 요즘에 좀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 하나를 그 기쁨으로 불러들였다. 어저께 앞에서 나와 있었던 것을 보면 한 소년이, 그쵸? 가정에서 자꾸 묶여서 바깥에 구경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그쵸?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자신의 말마저도 거부하면서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렇게 앙드레지드가. 그런 것을 보면, 그쵸?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느끼는 기쁨을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어떠한 기쁨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혼자서 즐길 수밖에 없을 때는 굳게 자부심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그쵸? 자신의 그 자부심이 오히려, 그쵸? 혼자서 즐길 때보다는 함께 즐길 때 훨씬 더그 자부심이, 그쵸? 더 느껴지고, 그쵸? 혼자서 즐길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즐길 때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덜 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에고이즘을, 비난했다. 이제 여기서 에고이즘이라는 거는 원래 무슨 뭐저 자식이 자아를 지나치게 뭐라 그럴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옴기니 같은 경우에 주석을 달아서 에고이즘이라기보다는 자아 배양을 의미하는 에고티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축약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그냥 혼자서만 즐기지?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비난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힐난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 애정 혹은 사랑을 사랑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 그렇죠?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자신한테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지만 안그레지든 한 사람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결과가 될까봐 나는 나 자신을 줄 뿐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소유 관계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충실한 감정 상태 이런 것에 이제, 그렇죠?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이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더 집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을, 그렇죠? 이게 비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것이기도 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런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부류들도 있어요. 네, 뭐 러셀, 옛날에 버트런드 러셀 같은 영국의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애인하고 같이 동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런 우리나라의 이런 뭐라 그럴까? 어떤 예전부터 있었던 도덕률, 그렇죠? 좀 유교적 도덕률, 가부장적 도덕률 기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것에 의하면 이런 것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유럽과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서양에서도요. 물론 서양에서도 이렇게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어떤 좀 지식인 사회에서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분방하고, 그렇죠? 자유연애, 뭐 그리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동양 사회보다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자, 그래서 어느 누구의 육체나 마음을 독점하고 싶지도 않았다. 자연에 대하여 그랬듯이 여기서도 유목민인, 그렇죠? 나는 어디서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유목민주의, 방랑주의 뭐로 해석할 수도 있고, 후기에는 또 배덕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뭐 딱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부르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유목민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습성? 어디 한 곳에 매이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그렇죠? 늘 새로운 기쁨 앞에서 경호하고, 이러한 것이 늘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안그레지드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모든 편에는 부당한 것으로 보였다. 모든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싶었으므로 나는 어떤 한 사람에게 나 자신을 주지 않았다. 실제로 안드레지드는 또 약자의 편이 되어서 저항, 격렬한 저항을 하기도 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것도 많이 쓰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식인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 또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 심지어 악인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그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그 사람들 앞에 곁으로 다가서기 위한 그런 노력도 했던 사람이니까, 참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진짜 허투루 된 말이 아니라는 게 그분의 이제 행적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각각의 도시에 대한 추억에 나는 방탕의 추억을
맞춰 놓았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머무르지 않는 사랑, 자연스러운 본능의 욕구, 그리고 이분이 약간 동성애적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젊었을 때 이제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본능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가장 무도회 한 대 섞였다. 자, 그러니까 에로틱한 무도회죠. 비올라와 플루트를 연주하는 나룻배 속에서 나는 사랑을 맛보았다. 그쵸? 이거는 뭐 그 안에 나룻배 안에서 성교를 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사랑의 어떤 미러를 속삭였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직접적인 표현인지 간접적인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죠. 뭐 어떤 것이든 그쵸? 뭐 다 그 자신의 그거죠. 저기 사상에는 어긋나지 않죠. 젊은 남녀를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싣고 뒤를 따르고 있었다.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기 위하여 리도로 갔으나 이거 아무래도 저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뭐 이런 데겠죠. 태양이 떠올랐을 때는 피로하여 잠이 들어버렸다. 음악도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덧없는 즐거움이 남겨주는 그 피로감까지 사랑하였으며 즐거움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음을 느끼게 해주는 깨어날 찰나의 그 현기증까지도 사랑하였다. 이거는 어떤 성적 극치감 후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나른함 그런 것까지 그죠? 남김없이 그 순간을 즐기려고 하는 그죠? 이분의 이야기가 나와있죠. 안 그러시든 항상 어떠한 본능을 채우는 그러한 욕구, 욕망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실현되는 것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에 이르는 과정들 오히려 그걸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 그러한 것이죠. 열렬하게 그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것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잠깐 꺼져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현기증에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그쵸? 그것도 남김없이 그거를 뭐냐면 그거를 자기가 그 뭐라 그러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태 같기도 하죠. 항구들에서는 큰 기선의 선원들과 함께 나다니기도 했다. 그렇죠? 이거는 그거죠. 아주 그 선원들 거친 선원들하고 있죠. 같이. 예.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를 또 그죠? 불빛 희미한 뒷골목으로 내려가 보기도 했다. 이런 뭐 사창가라든지 이런 매춘굴 이런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의 유일한 유혹인 경험의 욕망을 마음 속으로 나무랐다. 왜냐면 그러니까. 앙드레지드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보세요. 이런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보면 비올라와 플루트를 연주하는 나룻배 속에서 그렇죠? 사랑과 그렇죠?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떠한 뭐라 그러지? 사랑이라는 게 욕망의 무조건적인 그런 진짜 그야말로 뭐라 그러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이렇게 성적인 것을 그런 것을 또 욕망을 채우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욕망인데 이런 매춘굴에서 하는 그러한 욕망은 자기 자신을 소모하고 돈을 소비하고 뭐 돈을 소비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사랑 없이 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경험의 욕망이 일어나지만 그쵸? 예, 이런 게 그쵸? 섹스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일한 유혹을 근데 마음속으로 나무랐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쵸? 예. 그리하여
뱃사람들을 여기 나오네. 매음굴 근처에 남겨두고 나는 고요한 항구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지만 그쵸. 그래서 뱃사람들을 매음굴 너희들끼리 가라 이러고 나는 고요한 항구로 되돌아오는 것이지만 그곳에서도 밤의 말 없는 충고는 황홀경 저 너머로부터 이상하고 비장한 소음이 밀려드는 그 뒷골목들의 추억이라고 해석되는 것이었다. 이건 상당히 장문이고요. 한국어로 봤을 때도 조금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굉장히 번역하기 힘든 문장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항구에서도 밤의 말 없는 충고는 밤의 말 없는 충고 무엇을 충고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밤의 말 없는 충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한 욕망을 가졌던 것이냐라고 하는 충고는 황홀경 저 너머로부터 이상하고 비정한 소음이 밀려드는 뒷골목들의 그 어떤 예전에 어떤 매춘굴에서 나오는 그쵸? 그 어떤 이상한 뭐 남녀의 신음소리 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네. 그러한 뒷골목들의 추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거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억지로 해석하자면 그 항구에서 뭐 바다를 보고 있구나 그렇겠죠. 그러한 데서도 가운데서도 그 뒷골 그 어떤 자기가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아 나도 후회하는 거죠. 아 나도 저기 같이 끼어들었어야 되나 이러면서 생겨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쵸? 그런 후회라든지 뭐 그러한 것을 그 완전히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신의 본능도 그렇지만 자신은 가지 않았지만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정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의 해석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아 이거 제가 이거 프랑스어를 잘 해서 원문을 꼭 읽어보고 싶은데 이건 제가 체크해놨다가 또 프랑스어 잘 아는 분이 또 혹시 그런 분 만나게 되면 좀 여쭤보고 싶고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혹시 본문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내겐 어쨌든 뒷골목에 그러한 것보다 들판의 보물들이 더 좋았다. 그죠? 일부는 저 자연의 어떤 그런 것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나이 25살에 여행에 지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유랑 생활이 키워준 과도한 자부심에 부대낀 나머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주 힘든 여행을 하고 오면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뿌듯하고 그죠?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대하게 되면은 그죠? 좀 그러면 좀 헛바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죠. 나머지 나는 마침내 새로운 모습을 가지기에 충분할 만큼 성숙했다고 깨닫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25살에 벌써 성숙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그쵸?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스스로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린애였다 이런 얘기겠죠. 왜 하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왜라고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지금 4장 3절이었나 몇 절인지도 모르겠어. 이 4장에 지금 이 말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 양들의 시대의 4장에 이게 일레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친구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썼던 소설에 나오는 어린 작품의 어린 주인공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한테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 너희는 내게
또다시 길 위로 나서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제 25살에 이제 한번 여행을 쭉 갔다 와서 이제 자부심이 넘치는데 왜 다시 가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아 다시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이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모든 길가에 새로운 꽃들이 피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기다리는 것은 너희들인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했던 그러한 여행에는 그것은 이제 그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이 가서 더 새로운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독자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죠? 너희들도 새로운 꽃들을 만나러 가라 이런 얘기. 그죠? 그러고는 보물 지기가 되는 것이다. 나는 버려두었던 아파트로 여기도 또 있네. 꿀벌이들이 꿀을 찾아다니는 것은 한철뿐이다. 그쵸? 그리고는 이제 그 꿀벌들이 보물지기, 그쵸? 꿀을 그냥 계속 가지고서 지키는 것일 밖에 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그쵸? 왜 다시 가라고 하냐? 아니다. 그쵸? 자기는 이미 맛봤고 또다시 맛보는 것은 아니죠. 자기는 한철 꿀을 빤 꿀벌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로 돌아왔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겠죠? 가구 위에 씌운, 걷어치우고, 아파트에 그렇게 이렇게 먼지가 끼지 않게,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덮어놨나 봐요, 그죠? 창문들을 열었다. 그리고 방랑자가 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저축하게 된 저금을 이용하여 사들 수 있는 모든 귀중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물건들. 그러니까 여행을 하니까, 그죠? 그 여행비만 들고 나머지는 그냥 뭐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꽃병이나 서적들, 특히 미술에 대한 나의 지식 덕분으로 헐값으로 사들일 수 있었던 그림들을 주변에 놓아둘 수 있었다.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저금해서 이제, 그죠?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죠? 뭐라 그래야 되나? 귀중한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놨나 봐요. 그죠? 15년 동안 나는 수전노처럼 저축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를 쌓았다. 그리고 지식을 닦았다. 그 다음에 그게 다 지금 그거죠?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또 국면이 바뀌는 거죠. 또 새롭게, 그쵸? 그래서 이제 막 그림 같은 것도 모으고 하는 또 그러한 또 새속의 삶을, 그쵸? 또 열심히 하는 거죠. 나는 여러 가지 사용 폐지된 언어들을 배워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매일 4시간을 유익한 공부에 바쳤다. 특히 역사와 생물학 공부에 생물학에 몰두하였다. 그쵸? 그러니까
뭐라면 좀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도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부의 시기가 그쳐도 여러 가지 문학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의 너그러운 마음과 어엿한 가문 덕택으로, 저 가문이 아주 뛰어난 가문이었나 보죠. 정당하게 가질 수 있었던 우정을 쌓았다. 그쵸? 아주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하고, 그쵸? 수준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다는 얘기겠죠. 발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에도 나는 집착하지 않았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 같은 것에도 그다지 집착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착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주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스스로도 부담을 얻게 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우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우정에 수많은 것을 너무 심하게 기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어떠한 조그만 어떤 관계가 틀어진 것에 의해서도 심하게 튕겨나가가지고, 그쵸? 예, 그쵸? 그 다음에 상대방을 무조건 배신자라고 하죠. 자기 입장에서는 배신자겠지만, 그쵸? 그렇게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죠. 인간관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집착이라는 게 무섭니까? 그러면 50살의 때가 왔기에 나는 모든 것을, 이거는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이 책을 쓸 당시에는 50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50살이라고 얘기한 것은 메달크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그런 자기 그런 사람의 인격, 어떤 자신의 분신적인 인격의 그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살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 여러분, 50살에 까지, 그러면 계속 그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삶을 하다가, 또, 그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어느 한 곳에 무작정 정주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디선가 툴쩍 떠나버리는 게 이분의 특성이니까, 노마디즘? 항상 얘기하지만, 유목민주의, 그쵸? 그거기 때문에, 무슨 것을 또 팔고요. 야, 참 대단하네. 실제로 팔고 어디 갔다고 그러기는 하거든요. 시도 안 못 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이야기예요. 물건에 대한 지식 덕분에,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그 예술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음악도 잘 알고 미술도 잘 알고 조예가 엄청 깊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쓴 에세이 보면은,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 쇼팽에 대한 에세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어떻게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알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분의 음악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음악 에세이라기보다 일기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에 관한 언급인데, 그걸 어떤 출판사에서, 포노 출판사인가? 거기서, 그 음악 에세이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묶어서 낸 게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안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장품들이 가격이 오르겠죠? 가지고 있던, 물건 가운데 값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저는 그러니까 돈을 또 이제 또 어딘가 또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또 이제 돈이 그거죠. 이틀 동안에 막대한 재산을 이룩하였다. 야, 이거 뭐 자랑하는 건가? 그리고 나는 이 재산 전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했다. 그냥 어디던가에 뭐 다른 데다가 뭐 은행 같은 데 넣어놓고 뭐 처분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돈을 그거죠. 언제든지 어떤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죠. 뭐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지상에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간직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금 그죠?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살았던 이러한 뭐지 꽃병, 서적 이런 것들 귀중한 거 많았겠죠. 장서 이런 거를 다 팔아버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저는 조그만 물건 하나 버리기도 굉장히 고민하는데 그걸 진짜 얼마나 완전히 청산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것을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또 하는 거죠. 야, 이거 좀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유목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사소한 지난날의 추억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또 어디론가 또 이렇게 떠나려고 하겠죠? 떠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글이 글의 성격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내일 20편에서 지금 오늘 이게 19편이거든요 벌써. 이제 20편에서 또 계속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고요. 예, 오늘 그 지식의 지상의 양식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